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174페이지 주택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봅니다. 주택 정책에 대한 거는 이제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고요. 임대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이 됐다가 근래는 이제 분양주택 정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을 중심으로 또 인용을 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출제에 대한 빈도가 그러니까 문항 수가 이렇게 뭐두 문항, 세 문항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한 문항 정도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뭐 어렵지 않게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주택에서는 이제 법령상의 주택의 종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 질문에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시험 지문에서 한두번 정도 활용을 한 건데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서 임차자가 지불해야 될 임대료의 일부가 임차자의 주머니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맞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주거급여 제도라고요. 이게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2015년도에 주거급여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주거를 갖다 이제 주거비를 보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임대료를 규제를 하게 되면요,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경우죠.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은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개선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내가 한 50만 원 정도를 내 돈으로 임대를 들어가게 살게 되면 그 정도 한도 내에서만 내가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2, 30만이라도 보조를 받게 되면 내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서 살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의 틀린 거는 이제 5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은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했을 때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있죠. 이 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 해설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토지수익연계채권 있죠. 이 채권 등을 발행을 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이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최근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죠.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의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간접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금융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거는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치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부는 이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시켜줘야 되는 재화가 가치제라고 얘기하는데, 가치제 안에는 이제 주거 서비스라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주택 등을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이제 주거 수준을 개선을 시켜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적인 측면도 이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하고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 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PI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거죠.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이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 즉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수치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주택 가격이라는 거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독을 기준으로 하느냐 연립주택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얼마가 돼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가계의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 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얘기했었죠. 주거급여제도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저렴한 이자로 건설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을 공급하니까 임대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는 저렴한데 우리가 이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주택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주거 이동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못하죠. 얘가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주택을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죠. 장점이 아니라. 그래서 2번에서는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고 나오죠.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존적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 맞는 편이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 도입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요.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세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부과하는 조세냐면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역시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은행 제도라는 것은요. 이게 사전에 위치를 선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보상비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개발 사업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런 얘기죠. 정부가 만약에 이 공공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소문이 돌죠. 여기가 개발이 된다더라. 그러면 기대 심리라는 게 반영이 되죠. 앞으로 땅값이 올라갈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가 막상 개발이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수용이 되게 되면 이런 기대에 대한 거는 반영을 안 해주거든요. 보상가액을 산정할 때.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보상을 이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 대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면요. 임차자들이 굳이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나올 일이 없죠. 그러면 수요가 변화가 없으니까 임대료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3번에는 답이 2번.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기술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 중에서 잘못 기술된 것을 물어봤을 때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됐을 때는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게 되죠.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이 줄어들죠. 근데 임대료가 싸니까 임대를 얻겠다는 이 임차자들은 무지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주택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정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이게 시장 임대료거든요.
근데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장기가 되면은 이제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이 임대료 수준에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통제하는 케이스니까요. 그죠?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임대업자들이 임대 사업을 기피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에 대한 거는 이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자,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 임대료 수준에서. 그런데 현재는 내가 이 임대료를 주고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 관계상 원거리로 배정을 받았을 때 그쪽을 가면은 이거 주고도 임대주택을 못 구하죠. 그러니까 원거리를 내가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위축이 된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답이 4번에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라는 이 제목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내용이 쭉 떠올라야 되죠. 그래야지 1분 안에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자, 5번에 보시게 되면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걸 물어봤을 때 자, 5번에도 이번에 맞는 거를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자, 5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아시겠나요? 예, 주거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4번에 보게 되면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질이 떨어지죠. 근데 질이 개선이 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고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 아니라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그랬고요.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이전이 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죠? 자, 우리가 종전 문제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지만 단기에는 이렇게 공급을 조정할 수가 없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를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은 단기에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임대료를 하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차자가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죠. 장기적으로는 거의 부작용밖에는 나타나는 게 없죠. 그래서 5번에 보면은 답이 1번이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단 이제 규제임대료가 시장 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이런 얘기죠. 1번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원래 시장 임대료가 이 수준이었는데요. 정부가 이제 이렇게 통제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니까 수요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임대 사업을 이제 기피하는 이제 임대업자들이 늘어나죠.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게 시장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정부의 규제 임대료 있죠. 예, 요렇게 이중 가격의 문제가 현실 시장에서는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임차자하고 임대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차자가 필요로 하면 1회 한해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임대업자가 자기가 들어와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계 좀비색에 들어와서 거주한다라면 비워줘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과정에서 없던 뭐 이제 자식들이 생겨나고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요. 3번에 보게 되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요. 예. 그 다음에 저가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이게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대가 된다라는 것은요. 만약에 임대료를 보조해둘 때 현금으로 지급하던 쿠폰으로 지급하던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겠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틀리겠죠. 공급이 감소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셨을 때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예,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현재 이제 주택 정책에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 외에도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안부라든가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부처가 너무 많다 보면은 적용하는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도요, 자기 토지에 적용되는 법의 조항이 워낙 다양하니까 뭐를 규제, 어떻게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택지 공급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 정책에 관한 거는 주무부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50년, 100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예,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주택의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이 질적인 수준을 떨어뜨리는 예, 그런 논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하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정부가 규제하는 이 임대료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된다라면 틀리죠.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았을 때 예,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단계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예,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예, 틀린 것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자, 1번에 가면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예, 요것도 쿠폰 형식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고요. 이게 이제 수요자 보조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가게 되면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나오죠. 예, 20년의 기간이죠.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장기 전세주택이 30년에서 한번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영구 임대가 50년. 그죠? 국민임대가 30년. 그 다음에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그 다음에 신혼부부를 위주로 한 이제 공급을 이제 우선으로 하는 것이 행복주택이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행복주택하고 영구임대하고 제목만 바꿔서도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질이 떨어지게 만들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거니까. 그래서 8번에는 답이 4번. 그래서 내용을 들으시다가 그래 다 같은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래 이게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론에 대한 걸 한번은 이렇게 되짚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9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임대료 보조금은요 보통 쿠폰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으로는 주택 제어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지급받으셨죠. 그런데 현금으로 받게 되면 내가 이 각 시도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만 소비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형식과 마찬가지로 돈은 입금이 되는데 요거는 임대료로만 지급이 가능하게끔 예, 요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임대료 보조금을 쿠폰으로 지급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하는 거는 둘 다 똑같죠.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임대료를 만약에 100만원을 내고 있는데 보조를 5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현금으로 받든 쿠폰으로 받든 어쨌든 간에 내 소비 여력이 확대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민간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했을 때요. 요것에 대한 거는 수정을 하셔야 돼요. 8년이 아니라 10년. 예, 이게 원래 10년이었어요. 10년이었다 8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0년으로 바뀐 개념이죠. 예, 그리고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은 보조금 지급 전보다는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근데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소득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주택 소비 측면에서 임대료 보조보다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종합해서 이제 수정을 해드리겠는데, 아, 소득보조를 해주는 거는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자의 효용 증대 면에서는 얘가 유리하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집세보조라고 그래서요. 쿠폰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은 요거는 정책 측면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왜냐하면 집세로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집세보조가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예, 효용을 높이는 거는 당연히 현금을 주는 게 나을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3번,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렇게, 예, 복수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에 대한 걸 하고 난 다음에, 예, 우리가 수정할 게 있으면은, 예, 정오표로 이게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 자, 여기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임대료 규제, 보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월급은 100만 원 그대로인데 임대료 보조를 한 50만 원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최고 가격제죠. 그러니까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면 틀리죠. 예, 그래서 공급이 오히려 부족한,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5번에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돼 있죠. 예,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 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다만 이제 주거 급여 제도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저소득층에게 이제 주거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를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되면요.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싸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로. 그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건 1번이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있는데,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단기에만 효과가 있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통제하거든요.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업자들이 손해잖아요. 그럼 임대업자들은 임대를 다시 올리고 싶어요. 근데 단계는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기 때문에 이 양을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서 임대료 규제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11번에서는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고 되어 있죠. 분양가 상한제도 임대료 규제와 마찬가지인 최고 가격제 일환이죠. 그래서 이 분양가를 통제를 하게 되면요. 여기도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죠.
자, 시장에 분양가가 한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예. 그러면 한 30평형 분양을 받게 되면 6억이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주택 분양 신청하기 힘드니까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야, 천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면 30평형이 3억이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죠? 공급은 줄어들죠. 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분양가를 싸게 받게 되니까 분양주택의 질이 좋아질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틀렸겠죠.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 아, 기억은 맞는 편이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니은에 보면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면 틀리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지만 니은 틀린 내용이죠.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한다니까 틀린 거죠. 시장 가격 이하로. 그죠? 예,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의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요, 공급을 줄어들게 되고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임대료 규제나 아니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13번에 보시면 분양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걸 물어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매 차익을 줄여서 투기적 수요가 감소한다면 틀리죠. 이게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죠. 현실 시장에서는 30평형이 한 9억 이렇게. 그러면 3천만 원 계약금 집어넣고 당첨이 되면 바로 누가 얘기하죠. 3천, 5천 이런 식으로 차익이 크니까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가 실시하게 되면은 이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3번에 4번을 보시면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면 주택 공급이 촉진이 되고 주택의 질이 개선이 된다는 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분양가를 통제하게 되면 질도 하락하고 공급도 줄어드는데요.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시장 기능에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비싸게 받기 위해서는 질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좋아질 것이고 공급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13번에서는 답이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거.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아파트 투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번에 5번 지문을 보시면 대형주택 위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의 예,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요게 답이 5번인데요. 요거는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이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의 부작용이죠. 그죠? 예,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된다는 얘기는 분양가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죠.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비싼 주택들만 공급이 되면 주거에 대한 이 문제가 해소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양가 자율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분양가 규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아,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강의를 드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고요. 아,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끝나니까 그러면 아마 법령이 개정이 될 때 지금 먼저 수면으로 떠오른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손을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수정이 되거나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요. 아, 분양 가격이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이런 비용을 좀 현실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죠.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 규제하거나 둘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공급이 줄어들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답이 일단 5번이 되겠죠.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서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그 2005년도쯤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켰고요. 2010년도에 경제자유구역하고요. 관광특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있죠. 예, 얘네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얘네도 배제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예, 틀린 것을 예, 물어봤을 때요. 예, 똑같이요. 예,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되겠고요.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4번에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이 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양가격을 우리가 제한할 때는요. 처음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이 공동주택에서는 제한을 둘 수 있었다가 이게 확대가 된 거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요. 분양가격이 현저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으면은 예, 이것도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번에서 답은 예,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선분양과 후분양이 별도의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딱 한 번 있는 거죠. 그래서 예, 17번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선분양은 철저하게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제도고요. 그러니까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을 이제 이 주택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과정이고요. 후분양은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번에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에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한다 그랬을 때 그게 답이 1번이죠. 그게 후분양이 아니라 그게 선분양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요. 준공정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주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분양 제도가 허용된 것은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를 하면서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으로 선분양 제도를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이라든가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게 되면 완성되기 전에 주택을 갖고 거래하는 거지만 후분양은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여러 개의 주택의 품질 비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 등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조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조세 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주로 이 조세 종류를 기준으로 언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투자론 쪽으로 이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